그럼 천천히 드십시오, 금사모님. 앉아봐요, 금선생. 네. 저한테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신지요? 금선생,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요. 우리 미래에 더는 만나지 말아줘요. 금사모님. 금선생 착한 사람이잖아요. 여러 사람 힘들게 하고 상처 주면서까지 자기 욕심만 챙긴 사람 아니라는 거 나 잘 아니까. 부탁해요, 금선생. 저한테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서두르지 않을 테니까 앞으로 절 지켜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 미래 씨 진심으로 좋아합니다. 정말 끝까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제발 저한테도 기회를 주십시오. 기회? 네. 한 번만이라도 기회를 주십시오. 아니. 금강산 당신은 안 돼. 우리 딸상 절대 안 된다고!